그래서 종교도 필요한 거고 자선의 시간도 필요한 거. 난 그렇게 잘 못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일러드릴게요.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.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최소한도 세 번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세 번. 내가 읽기 전에 지금 이렇게 태어났어요, 제가. 이게 김세환이에요, 지금. 그러면 요 전에는 뭐였느냐? 또 전에는 뭐였느냐?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?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. 저 먼 외계 우주에서 올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외계에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. 지금 여기 58명이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1세, 2세, 3세 이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조상입니다. 조상이 따로 있는지 아세요?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, 나를 우리 부모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할머니 할아버님,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님을 낳아주고 길러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, 그것만 조상인지 아셨죠? 그것이 아닙니다.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조상이 있습니다. 이것이 뭐냐면 전생이고 고전생이고 또 3차 전생인 거예요. 저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압니다. 여기가 원래 제가 전 전생의 고향이 여기입니다. 그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여기 갔을 때 완전히 알아냈어요. 처음 간 거리인데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.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. 이야, 확실히 인간에게는 전생이 있구나. 나 자신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. 그래서 아, 내가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육사에서 2년 동안 수발 들다가 본의 아니게 또 나와가지고 제철소로 왔구나. 제철소도 군대입니다.